저희 비누가 되게 많은데 비누는 만들기 어렵지 않은가요? 비누요? 만들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네. 하고 하는데요. 아리송하다. 네. 네. 그것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에 따라서 네. 틀린 거기 때문에 네. 이 비누는 크게 CP랑 MP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또 영어가 CP. 나오는데요. 저 CP에서 방송 쪽 생각했어요. 네. 예. 콘텐츠 프로듀서 CP.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딴 얘기하죠. 예, CPMP가 있는 게. 요런 것들 지금 이렇게, 요렇게 예. 지금 아까 선물로 드리는 거나 이거는 이제 MP 비누라고 해서 녹여서 예. 만드는 비누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베이스, 비누 베이스를 가지고 초를 만들듯이 이렇게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비누. 아, 우리 초 때문에... 이렇게 부어서 네, 맞아요. 친 다음에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들기는 쉬운. 예. 대신에 이런 마블이나 이런 돌멩이 효과라든지 예. 그거는 MP가 아니에요. 예. 아무나 가져오시면 안 돼요. 네. 예. 요렇게. 뭔가 있어. 네. 예. 네. 요렇게가 이제 MP. 예. 그러면 이게 진짜 돌멩이가 아니라 이거 진짜 돌멩이인 줄 알았어요. 네. 조약돌이 아니라 이것도 모양을 그려서 만들어서 그 이 안에 넣은 거라죠. 네. 대신에 이제 들어가는 성분들이 다 천연 성분으로 이 검은 거는 이제 숯분말을 넣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몸에는 좋은 거죠. 아. 그리고 얘는 이제 자체적으로 글리세린이라는 원래 비누를 할 때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해 글리세린을 많이 넣거든요. 예전에 어머님들 왜 발바닥 갈라지시거나 손 네. 핸드크림 대신에 글리세린을 약국에서 많이 사서 바르셨어요. 네, 많이 갈았죠. 네. 그런 성분이 여기 없기 때문에 따로 제가 이제 첨가를 해서 만드는 게 이제 MP비누. 아, 네. 저희 어머니가 이 방송을 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예. 아, MP비누. CP. 아까 말씀드렸던 CP라는 게 이제 제가 만든 거는 요 디자인 비누. 요 디자인 비누인데요. 예. 제가 이 비누를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봤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인스타그램에. JY마마 언더바 네. 핸드메이드. 거기가 이렇게 보시면 정말 더 많아요. 네. 벌써 저보고 예쁘다. 네.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오지? 특히 이거요. 무지개 모양이에요. 네. 네. 어떻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죠? 배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저 진짜 강사님한테 비누 만드는 거 배우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있어 보이죠. 되게 고급진 네. 느낌 들어요. 네. 이거는 특히 모유가 지금 들어가 있는 비누. 아, 정말요? 네. 와, 모유가 들어가면 왜 좋아요? 우유가 네. 우유랑 같은 성분이기는 한데 우유는 소의 그쵸 소의 거고 이제 우유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 몸에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저는 비누를 이렇게 되게 많이 사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 스키 제거제가 들어있어요. 스키 제거제 처음 봤어요. 네. 스키 제거제 들어있고 이게 CP 비누가 지금 아까 제가 MP는 글리세린이 자체적으로 베이스에 없기 때문에 다 따로 넣은다고 했잖아요. 네. 이 CP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가 좀 까다로운 게 오일, 코코넛, 뭐 이런 포도씨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오일들을 오일로만 이게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일이 고체가 되면서 비누화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글리세린이 생성이 되는데 제가 여기 MP에다가 아무리 집어넣는 것보다 여기에서 자체 생성되는 글리세린이 훨씬 더 네, 돼요. 근데 얘는 만들고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보온을 하신 다음에 한 달 이상 숙성을 해야 돼요. 와, 숙성 비누? 네, 숙성 건조 비누라고 정확히는 그렇게 말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습기 제거제가 안 들어가면 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일이라든지 글리세린이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숙성이 됐는데 막 이제 상한 나거나 약간 그런 일이 생기는 탈출이기 오일 천연오일이니까 상할 수 있는 네 맞아. 그러면 우리가 CP와 MP 비누를 구별하는 게 약간 이런 게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의 차이로도 약간 구별할 수 있는 근데 그건 뭐 판매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우리 JY 마마에서는 이런 걸로 살짝 구별할 수 있어요. 네 맞아. 가격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아 가격은? 네. 대략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어떤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아 정말요? 뭐가 더 좋은 거야 이거? 이게 훨씬 좋죠. 아, CP. 그러게. 네, CP가 훨씬 좋고요. 이거는 제대로 잘 만든 비누는 그 숙성 기간이 오래됐으면 좋아요. 4년까지도
우와. 3, 4년까지. 어, 그러면 지금 100년 얘기할 거죠? 100년. 뭐야, 우리 와인 숙성해서 먹듯이, 네, 술도 맞아요. 숙성해서 마시듯이, 얘네들 네. 숙성하기 더 좋을 수 있다는 거네요. 얘네들 5년 뒤에 보죠. 5년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를 더 많이 하신다고 그쵸. 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많이 봐주세요. 네. 저는 이게 되게 특이했어요. 아, 쿠키 줄 알고 좀 배고파서 먹을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비누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들 거품 목욕하는 버블바스. 아, 이 물에 넣으면 버블 버블. 네. 아, 죄송해요. 갑자기 노래 나왔네. 버블 버블. 예? 요즘 이게 이제 유행이라서 반신욕 네.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유행이죠. 요거는 이제 잘라서 네. 욕조가 저희 집 욕조가 없어서. 저희 어머니도 욕조를 없애버렸어요. 욕조 없애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 요새 네. 그래서 욕조 설치하는 유행이에요. 네. 반신욕 있는 거품 목욕 이런 게 유행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잘라서 반 저기 발 조격하셔도 돼요. 아, 테스테아에 네. 초코칩 네. 나왔어요. 이렇게 네. 잘라서 쓰시면 돼요. 저희 네. 쉽게 이렇게 딱 뜯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패치님들이 지금 대표님 설명에 빠져들고 있다고. 네 제가 네. 쿠키 말고 네. 아 배고픈데 도시락 네. 싸오셨어요. 네. 도시락. 아 이거 먹으려고. 도시락. 대표님이 네. 저한테 도시락을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역시 먹방이야. 아 먹을라 그랬는데 이거 뭐야? 비누예요. 먹는 게 아니야. 저희 실망했어요. 먹지 말래요. 와 이런 디자인 부분들이 되게 귀엽네요. 네 맞아요. 만들기도 네. 쉽고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배워두셨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하시면 너무 좋아요. 어 그럼 이거 저희요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네. 호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호떡! 얘네들은 앞으로 가고 잠깐만 네, 이거 한번 직접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네. 이거 만들어 볼게요. 예, 어우, 어떤 분은 나에게 필요한 비누들이라고 막, 선생님은, 아, 네. 그 다음에. 와, 이거 봐요. 대박, 대박. 어머. 예. 이거 호떡 손빛. 네, 호떡 팥이에요. 이게 지금. 네. 약간 이렇게 꾸둑꾸둑한데요. 꾸둑꾸둑? 이거는 물 조금 넣으시면 다시 이제 제가 이거 가져오느라고 했고요. 네. 아, 네. 우선은 이 호떡 겉에 반죽을 네. 네. 하셔가지고. 반죽을 해요. 네,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거는 뭘 섞은 거예요? 네, 이거는 옥수수 100% 옥수수 전분에다가 우와. 네, MP 베이스하고 여러 가지 오일들을 섞어서 만든. 그럼 저희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아, 오일이 들어있어서. 네, 그렇기도 하죠. 네, 네 왜냐하면 여기 황토가루 지금 이 약간 브라운빛 나는 게 네. 황토가루고요. 아. 요거는 카카오. 아 카카오요? 어, 네. 그 카카오 아니죠? 예, 네. 이거 초코 냄새가 나요. 아, 어떡해. 아, 이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예, 네. 어, 카카오에서. 일단, 네. 이제 이렇게 속을. 예, 좀, 예, 예, 속을. 예. 네, 속을. 속을 만드는 듯이. 예. 아, 속편 믿는 느낌인데, 이거. 네. 아니, 우리 호떡도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호떡 만드는 거 보면. 예. 아우, 우리 신성철님 참여하셨고요. 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애플파이 아까 쩐다라고 누가 얘기하셨습니다. 쩐다. 애플파이. 예. 배고픈데 지금 먹고 싶다고. 한입 하세요. 네. 아. 예. 아, 우리 센스, 우리 나은시원님. 예. 지금 어떻습니까? 호떡 모양을 예. 이렇게 내주시는 거예요. 아, 그냥 모양 내면 돼요? 네. 저 막 내가 내고 싶은 모양 내도 되죠. 막 하트 네, 모양 이런 거 했어요. 예. 와. 만약 제가 비었으면 총표를 비었을 거예요. 나중에 많이 빚으세요. 네. 그런 손편비 만들까? 어, 어떤 모양을 만들까? 아, 우리 지금 모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트.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검은게 이게 좀 약간 탄 것처럼 느끼면 황토가루에다가 물을 개어서 이렇게 좀 발라주시면 아, 느낌은 이렇게 네. 잘 익은 네, 색깔이. 익은 느낌. 파이도 여기 위에처럼. 아, 이거구나. 이거는 네. 바로 물에 비서 이렇게 약간. 네, 은성이 잘 먹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다음에 예. 호떡인지 확인, 이게 이렇게 쓰면 예. 이게 무슨 찐빵인지 개떡인지 모르잖아요. 네. 이거를 아, 이렇게 예. 반을 갈라보면, 아~ 이렇게, 아, 호떡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아들따라고 하나씩 주시면. 예. 오, 나눠 먹는 예. 거. 예. 아,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 완성된 예. 호떡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 호떡이 네, 이렇게 네, 건조를 좀 하시면 네, 네, 건조하고 여기 색깔도 좀 이렇게 좋죠? 네, 네, 나니까 어, 미적 감각이 좀 신기하신다. 짠! 네, 네. 한입 먹어요! 저희 이렇게 와플상 먹고 싶은데 항상
저녁 시간에 나보니까 배고파요. 네. 오늘은 그러니까 먹고 싶어 없는 거예요. 이런 수업을 아이들과 같이 할 수 네, 있다는 거죠. 좋죠. 네. 그러면 수업은 이렇게 몇 가지 정도 배울 수 있어요? 아, 디자인 비누 자격증반이라고 해서 네. 저처럼 이제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는 자격증 과정을 하시면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많이 배울 수 있으시고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하나씩은 네.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하고 있어요. 아~ 네, 특별히 아 나는 저거가 더 필요하니까 저것만 배워야지 하면 그것만 이제 원데이로 들으셔도 돼요. 아~ 경고문처럼요. 뭐 보시기만 하고 먹으시면 안 된다. 네 맞아요. 그래요. 완전 먹고 싶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아, 우리 목동. 저 지금 바르고 있어요. 막. 비누 그러지 마세요. 네. 이렇게 쉽게 저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네. 붙여서 나중에 저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쓰시면 되는 게. 네. 진짜 우리 1분도 안 돼서 하나 딱 네. 만들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꾸루떡 살 것 같다고. 그렇다. 우리 꾸루떡 예, 패키지 다섯 개 패키지로 해서 편의점에서 팔자. 네? 제이와이가 아마 꾸루떡 먹으시면 안 돼요. 네, 몸을 이제 양보하시라고. 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 네. 비누가 종류가 많다는 건 알았지만 뭐 CPAP 이런 거는 처음 알았거든요. 네. 독특하네요. 요즘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만나가지고 이제 요즘 아토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이제 애견마들이 많으세요. 아, 네. 제가 아토피가 있는데 아토피가 있는 어린 친구들이나 어린애나 네.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런 비누나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연 글리세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네. 네. 천연 성분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마트나 슈퍼에서 사시는 화학 재료로 만든 비누보다는 네. 자극도 적고 네. 건조함도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에는 아토피는 사실 건조함이 제일 적이죠. 맞아요. 저도 되게 건조한데요.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비누들은 비누를 쓰고 나면 더 뽀득거리고 그쵸? 되게 당기고 건조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천연 비누라서 내가 원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 건조함도 방지하고 수분 촉촉 이런 비누를 맞아요. 쓰겠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면도할 때 항상 면도 크림을 쓰고 이제 신랑 얘기가 나는 거죠? 아빠를 위해서 저희가 아빠를 위한 제품을 아빠를 위해서 우리 아빠들 소중해. 아니 아까 네. 이거 아까 멘톨 네. 샤워와는 네. 이제 그거 저기 발 각질 제거 이런 거에도 좋아요. 네. 이것도 남편 거예요. 네. 남편을 위한 남편을 외면 받았어요.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세요. 네. 여자분들도 아유. 되게 네. 좋아하세요. 네. 아유 저한테 인사하는 분도 계시네. 이거 원래 남자분들 네. 이렇게 면도할 때 비누를 대충 막 거품 내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비누. 저희 신랑은 민감해서 네. 면도 크림이 네. 없으면 안 돼요. 아, 네. 아, 그 면도 크림이 네. 안 그러면 여기가 빨갛게 다 이런. 아, 그 생크림처럼 이렇게 나오는 네, 맞아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쟁여두고, 네, 쟁여두고. 쌀 때 막, 네. 이게 막 엄청 성달해요. 근데 이걸 제가 사실 마루타잖아요, 저희 남편이 원래 이렇게 테스터 가족끼리 영어죠 영어 테스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하나씩 써보기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 말이 이제 약간 MP는 어쨌든 세정력을 더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좀 당긴 역전이 있다고 말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리세린 더 첨가해서 그것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면도 크림 대신 쓰고 있어요. 여기 뭐 성분이 뭐가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이 저 알아요. 성분 네. 뭐요? 사랑 죄송합니다. 제 여기까지 저희 그만 가겠습니다. 아 아닌가요? 예 다시 예 네. 뭐 성분 네 글리세린이 진짜 많이 들어있고 네. 그 다음에 순 비누분 들어있고요. 거품도 좀 많이 나네요. 네. 그 면도 네. 그러니까 저희 거 써보신 분들의 말씀으로는 원래는 이게 천연비누는 약간 무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누 거치대를 사용하시거나 네. 아니면 잘라서 사용하시거나 하시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좀 덜 무른다는 장점이 좀 탄탄한 네. 부분이요. 그리고 좋아요. 거품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러니까 천연비누를 이렇게 여자분들이 잘 네. 쓰지 않는 게 거품이 네. 많이 안 나요. 여자들은 거품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서 아, 나도 매우 거품이 벗겨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화장을 막 이렇게 다 벗겨낼 것 같은 느낌이 좋거든요. 근데 거품이 많은 제품이니까 좀 좋네요. 네. 지금 막 물이 있으면 이렇게 거품 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냥 지금 손에 묻은 그 빵 잔뜩 네, 지금 씻으면 거품이 날 거예요. 정말요? 네. 오, 괜찮다. 그럼 손 씻어. 아, 더 발라요.
저기 좀 발라드릴까요? 네. 좀? 저기 아까 저희 김경화님이 아까 궁금하셨죠, 공간. 그 성분에서 사람이 들어갔다 하니까 궁금하셨어요. 아, 거기 아니에요. 타이밍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요? 어, 이상해요. 예, 가고. 예. 혜나님이 썸라스니까 상담이라고 이거 제가 꼭 뽑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정답을 써야 뽑아주죠. 아. 그리고 저희 정답만 쓰면 안 돼요. 네. 방송 공유도 하셔야 돼요. 아, 퀴즈 한번 잠깐 다시 얘기해 주세요. 한번 더 얘기할게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퀴즈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퀴즈, 오늘 퀴즈. 여기 앞에 보시죠. JY마마 이 브랜드의 모티브가 된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 따님, 아버님,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다 여러 아빠, 삼촌이 말씀이 되게 많은데 누굴까요? JY는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네. 엄마들은 그 마음이 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자식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여자니까 딸들 네. 마음 많이 가긴 하죠. 아, 놀러 가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멘토비는 선물로 드리니까 네. 이벤트 공유하시고 방송 공유하시고 정답을 댓글로 써주세요. 그리고 저희 방송 특기가 저희는 뭐 댓글 막 쓰는 거 좋아합니다. 네. 저번 주에 상품 드린 분들도 댓글 많이 쓰신 분 제가 드렸거든요. 저희는 격한 댓글 일단 방송 공유. 네, 격한 댓글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JY마마가 이런 제품 석보랑 뭐 캔들 비누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런 거 판매도 하고 있지만 판매보다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로 이렇게 많이 교육을 시켜서 네. 널리 온 세상을 이렇게 하자. 좋은 비누와 좋은 제품들을 썼으면 좋겠다거든요. 네. 그럼 제이와의 마마 강의를 들으려면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어요? 네,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네.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네이버죠? 네. 네, 네이버. 네이버 블로그 썸 블로그 슬러시 뒤에 쓰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맞아요. 제가 네. MOSPRIN 모스프린입니다. 이게 JY 마마가 네. 하기 전에 제 아이디가 그거라서 변경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JY 마마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나요? 아니, 아직은 모스프린 검색하면 네. 나와요? 네. 조만간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저희 모두의 체험에 들어오시면 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지금 페이스북에도 네. 다 써있어요. 네. 페이지 주소.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 제 JY 마마 언더바 핸드메이드로 검색하시면 그렇죠. 거기서도 저한테 이제 클래스 그렇죠. 다이렉트 하시면 그치. 됩니다. 네. 그러면 강좌 하는 곳 위치가 어디? 사장님 동네가 어디냐고 계세요. 강사님 동네 어디라고? 어디냐고? 여기도 광주 오포. 오포. 네, 광주에서 네. 할 수 있고요. 여러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오포. 오포. 네. 오포 누구 살아요? 거기 뭐 이병헌 씨, 안정수 씨. 동네라서 좋은 동네 사시는구나. 네, 저 거기 이사 갈래요. 네, 거기 좋아요. 네, 좋은 동네 네, 같네요. 다음 체험 방송은 오포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병헌 씨 나오세요. 강좌예요. 우리 무대 체험에서 강좌 같은 거 아니에요? 예, 무대 체험에서도 강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브랜드들,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의 한국에 이런 소기업들, 네. 강사님들 이런 좋은 재료들을 갖고 물건을 만드신 분들과 네. 함께 콜라보해서 강좌도 하고 제품도 네. 어떻게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많이 방송에 네. 나와주세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도 더 예. 많이 할 수 있죠. 네. 강좌도 네.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품 구입이나 강좌는 인스타하고 블로그에서 문의하면 네. 다 되는 거죠. 네. 그럼 강좌는 1대1 강좌인가요? 아니면 1대1도 할 수 있고요. 그룹으로 하셔도 되고 세 분 이상 모이시면 제가 출장도 갑니다. 아, 정말요? 1명 이상은 그럼 서울 여기 서울도 네, 아무데나 다 갑니다. 부산, 아, 제주도도, 네, 가정, 피지도 가정 피지! 아, 제가 요즘에 그 아재 개그가 좀 생겨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요새 아재는 되게 네. 멋있고 개그 잘하는 오빠한테 얘기하는 예, 이제 그 방송을 이제 마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우리 남편님이 예, 이제 많이 이제 힘드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만해요. 이제 새로운 거 못 받아주겠어요. 네. 아, 한현님 대박. 예. 퀴즈 꼭 저희가 녹화 방송도 있으니까요. 네, 네. 방송 끝나고 한 10분에서 20분 있으면 이게 녹화로 방송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다시 보실 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 그 방송 공유하고 그쵸, 다음 방송 공유? 주 발표하기 전에 화요일까지만 댓글과 공유하시면 네. 이벤트로 이는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거는 엄마들 네. 반 뒤꿈치 각지
각질. 지금 여름이잖아요. 각질 제거에도 좋으니까 뭐 이벤트 저희 예 저희 놀러 가신 저희 우리 어머니 꼭 댓글 남기시고요. 우리 엄마도 불러야겠다. 네, 우리 어머니 꼭 댓글 남기시고 방송 보면 댓글 남기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주신 네. 재열과 강선생님한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네, 인사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네. 네, 제가 좀 준비했는데. 네, 멘트. 아,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뻔했는데요. 네, 멘트. 서운할 네. 아, 네, 좀 배움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 시도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사실 배우고 나면은 되게 별거 아닌데, 아. 저처럼 또 애기 키우는 엄마들은 더 배울 수 있는 그 이게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조차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요. 네. 시간을 내는 것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배우려고 노력하고 없는 시간 쪼개서 했을 때 그 희열을 정말 좋아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건데요. 네.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뭐 물론 구매해서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요. 많이 좀 배우시고 여러 가지 이제 접해 보신 다음에 좀 많은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런 거 그냥 쉽게 사서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니까 네. 가격이 얼마가 나가야 되는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서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좋으면 직접 배워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이 중에서 나는 뭐 멘톨 이런 비누가 마음에 들고 뭐 이런 비누가 마음에 든다. 그럼 이것만 계속 제조해서 집에서 쓸 수 있으니까 네. 강의를 들어서 뭐 몇 번만 들어도 이거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쉽게 걸쳤는데요.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네. 집에 강의를 해주시니까 아이들과 함께 아니면 신랑이나 뭐 애인 남자친구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아, 배우겠네요. 만들어서 선물하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네. 저는 캔들이나 이런 석고 제품 있죠. 특히 네. 이런 거 여자친구분들한테 만들어주면 곧 또 추석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만들어서 선물하면 선물 세트로 네. 그런 거 해도 괜찮죠. 아 좋다. 아까 송편 예 송편 네 이렇게 직접 구입도 하지만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JY 마마 많이 검색해서 찾아봐 주세요. 예 사랑해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 출연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혁신파크에서 모두의 체험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